대기바둑이라면은 뭐. 배우 권상우와 김희원이 한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. 신의 한 수, 귀수편이라는 작품인데요. 내기바둑이라는 색다른 소재의 영화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어떤 영화인지 두 배우에게 직접 들어봅니다. 이제 시작해야지. 신놈 알아서 자르자고 고개 들지 말라고 했다며. 막상 닥치니까 나 졸리네. 기대되네. 범죄 액션 영화고요. 바둑판의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가 내기 바둑판에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드는 이야기입니다. 기력이 1급이 안 되기 쉽다. 방당 100만 원. 전편이 되게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이 시나리오는 전편하고는 어딘가 모르게 되게 좀 달랐어요. 조금 더 리얼하게 보였다 그래야 되나? 뭐 그랬고 또 감독님의 눈빛이 영화를 너무너무 열심히 만들겠다라는 진심어린 눈빛이 아, 이 같이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이제 시작해야지. 귀수의 어떤 강렬한 액션 씬을 위해서 액션 합 연습도 많이 했고요. 만화적인 어떤 캐릭터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체력 훈련도 많이 했고. 죽을 힘을 다해야지. 그때 나처럼. 이게 약간 판타지도 약간 있고 액션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저 같은 인물이 좀 더 리얼하게 해야지만 액션이나 판타지가 되게 리얼하게 다가오겠다. 뭐 그런 거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. 이수가 굉장히 뭐 대사가 많거나 어떤 감정의 기복이 많지 않은 인물이거든요. 평이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감독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귀수가 한 명 한 명씩 도장 깨기식으로 바둑의 고수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챕터별로 좀 특색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시작. 권상우 배우를 웃겨라. 이 목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탁 진지하게 해가지고. 하여튼 많이 웃었어요. 재밌었어요. 바둑을 잘 알지 못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영화고 통쾌함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극장에 오시면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귀수의 사활을 건 승부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.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고 그 다음에 범죄 액션 영화고 뭔가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으실 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.